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인물 건강정보사 김병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오로지 건강을 위해서 공부하는 강사 김정욱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니다. 여러분들 깻잎의 놀라운 효능을 아십니까? 모르시면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자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깻잎의 놀라운 효능. 너무 맛있게 생겼죠. 직접 제가 강화에 가서 따왔습니다. 심은 거. 깻잎의 놀라운 효능이요. 동의보감에 몸속의 질서를 잡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세포를 억제해주는데 97%를 억제해줘요. 암환자들 피 매일같이 드시면 암세포가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식중독 예방에 아주 또 좋죠. 빈혈 개선에 효과적이고 깻잎은요 철분항이에요. 철분제 시금치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특유의 향, 이 향 있죠. 깻잎 향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정유 성분으로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요. 식중독에 걸릴 위험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 성분이 정유 성분이 그래서 이 깻잎을 회를 드실 때 꼭 같이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독소를 제거해 주거든요. 면역력도 높여주고 안 먹을 이유가 없죠. 저는 그래서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증진을 시켜주는데요. 항산화 작용을 하고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서 이 효능이 상추에도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데 상추보다 무려 4배 더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감기 예방을 해주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눈 건강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눈의 피로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주 드시면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글씨를 쓰다 보면 이렇게 자꾸 가끔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다 보니까. 네. 골다공증 예방에도요 아주 좋은데요. 시금치에 5배 이상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뼈 건강에 아주 좋죠. 칼슘, 칼륨, 엽산, 비타민 등등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도 아주 풍부하고 칼륨은 뭐냐면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칼륨 성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이제 깻잎 김치를 담으려고 이렇게 양념 이것저것 재료를 전부 다 제가 갈아서 했습니다. 한 번은 갈아서 하고 한 번은 안 갈고 그냥 이렇게 또 뒤쪽에 나오는데 잠깐 나와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한 두세 장씩 이렇게 켜켜로 한 숟갈씩 껴 얹어서 하는 거예요. 노화 및 체질 개선, 젊음 유지 매일 드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피부가 젊어진대요. 비타민C를 비롯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깻잎은 알칼리성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산성화된 이 신체의 체질을 바꿔주는 효능이 또 아주 들어있어요. 그래서 깻잎은 진짜 자주 드시면 좋아요. 전 요즘에 깻잎을 많이 심었어요. 제가 많이 먹으려고 많이 심으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저번에 하루 날 잡아서 가서 많이 따왔는데 여러가지 제가 졸여서도 먹고 지금 이건 졸이는 거 양념하는 거예요. 냄비에다가 졸이는 거 양념하는데 켜켜를 해가지고 양념 골고루 해가지고 간장이다 간장 양념 해가지고 이렇게 졸여요. 그런데 이게 살짝 졸이면 질겨요. 그래서 졸일 때 좀 오래 졸이시면 한 5분 10분 정도 약불로 이렇게 저는 졸였어요. 처음에 한 5, 6분 정도 했는데 질기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좀 오래 졸이니까 아주 맛있어요. 이 본초 강목에 이 깻잎이요. 위를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동의보감에는 몸속에 질서를 잡는 효과를
아주 효과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깻잎, 그 깻잎 향도 너무 좋잖아요. 독소도 제거해주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그러니까 깻잎 김치도 담고 깻잎 조림도 해먹고, 깻잎 김치를 담아갖고 이제 처음에는 잘 먹다가 나중에 잘 안 먹는다 할때 조림 지지면 돼요. 그러면 너무 맛있고요. 또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 매일 갈아서 즙을 만들어서 드시면 너무 좋아요. 뒤에 제가 나오는데요. 이거 깻잎 조림 나오죠, 조림. 이렇게 해갖고 국물을 한 컵 정도 처음에 같이 양념, 이렇게 간장 끼워 얹은 다음에 저는 부어요. 뭐 다시마 국물 하면 더 좋겠지만 저는 다시마를 안 하고 저렇게 천연 조미료, 멸치, 새우, 표고버섯 가루를 넣고 물을 조금 더 넣고 해서 졸여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저 천연 조미료를 음식 할 때 넣어도 되는 데는 무조건 넣어요. 그럼 진짜 음식 맛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저렇게 해갖고 약불에서 오래 졸여서 졸이다가 이제 좀 마지막에, 처음에 양파도 다 넣고 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또 마지막에 조금 이제 위에다가 고명으로 더 넣고 한 섞음 끓여서 마지막 이제 참기름 뿌리고 들기름도 뿌리고 해가지고 먹습니다. 네, 본초 강목에 깻잎은 이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는 몸속에 질서를 잡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깻잎 우리가 자주 해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름에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올 때고 싸잖아요. 저렴 많이 나올 때 항상 저렴하거든요. 좀 넉넉하게 사서 이것저것 해드시고, 이렇게 깻잎 모가지까지 파는 거, 그런 거 사서 갈아서 즙도, 과채즙도 해먹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양념을 해서 깻잎 김치를 한 통을 담았어요. 놓고 담아놓고 주스도 해 먹고 이제 다 그러는데, 양념을 이제 여기 뒤에 제가 이제 다 써놓는데, 여러분들이 양념을 한 통을 해놓고 이렇게 쓰면 편리하고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양념 다 양파고 뭐고 전부 다 고추고 다 이거 양념 속에 해놨죠. 양념 간장 해가지고 이제 자기 취향에 맞춰서, 만약에 쪽파가 없으면 쪽파 안 넣어도 되고 양파만 넣어도 되고, 그냥 양념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이거를 토대로 해갖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청 없으면 올리고당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설탕은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해요. 그 매실액기스로 하고, 매실액기스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설탕 해야죠.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춰서, 단 거 싫으면 안 달게 맞춰서 하시면 돼요. 양념을 다 해가지고 저렇게 숟가락으로 한 두세 장씩 이렇게 양념 얹어서 이렇게 해갖고 그냥 바로 먹어도 맛있고요. 한두 시간 뒤에 가면은 맛이 다 들어서 너무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양념장 끼얹어서. 그리고 깻잎 김치는 이제 좀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이제 먹을 수 있게끔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돼요. 그럼 깻잎 김치는 오래 보관이 되잖아요. 근데 졸인 것은, 아까 졸인 거 있죠.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며칠 장기간 보관은 안 되죠. 먹고 또 해먹고 해야 되죠. 그래서 한 통을 해놓으니까 푸짐하더라고요. 그래서 깻잎이 빈혈 예방에 좋다 그랬죠, 여러분?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요 아주 좋답니다. 이 깻잎이 철분도 들어있고 또 활성산소 노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이렇게 제거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피부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칼슘이 또 많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칼슘 보충제, 칼슘 왕, 깻잎이. 제가 깻잎 조림에 뭐 멸치 여러 개 들어갔지만, 멸치도 칼슘왕이라 하잖아요. 이 깻잎에도 칼슘왕이라니까요. 시금치에도 칼슘이 들어있는데, 시금치에 들어있는 것보다 아까 4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다 그런가?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칼슘이 풍부해요. 그래서 깻잎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깻잎 샐러드도 이렇게 해서 드시고, 이렇게 노란 거는 뭐냐, 홍감자예요. 홍감자 이렇게 썰어서 넣어서 샐러드도 드시면 너무 좋고, 씹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깍둑 썰기로 썰어서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스, 깻잎 주스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저렇게 깻잎 위에 순 이거를 대충 썰어서 라임하고 이 라임 과일 아주 셔요. 그냥 먹기는 힘들어요. 귤하고 비슷한데 귤보다 영양가가 훨씬 높아요. 저거 있으면은 저거 넣고 다른 과일을 있으면 다른 과일 넣고 그래갖고 두유나 우유 넣고 우유보다 두유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매실 효소나 무슨 효소 아카시아 효소 그런 거 저는 이제 넣어서 간을 좀 달지 않게 적당하게 간만 해서 이렇게 마셔요. 가끔 한 번씩 해 먹는데 또 해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갈아서 드시면 어마어마하게 내 몸에 독소를 해독해주고 제거해주고 면역력도 높여주니까 여러분 우리 자주 해서 드시자고요. 아셨죠? 웃음 운동도 하면서 살고요. 이렇게 면역력이 좋아지는 음식 자주 해서 드셔요. 장미차입니다. 이거는 장미차예요. 색깔이 너무너무 와, 색깔이 너무 예쁘고 좋아요. 보기만 해도 장미차는 힐링이 돼요. 행복 호르몬이 막 나와요. 이거는 초록색이지만 깻잎 독소 해독 주스, 깻잎 샐러드 이렇게 자주 해서 드십시다. 우리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깻잎 효능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살자고요. 네, 김정옥이하고 같이 웃으면서 웃음 운동도 하시고 건강 음식도 배우면서 우리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요. 다음 영상에서 웃음 치료 운동해요. 구독 누르시면 유튜브에서 김정옥 사진 클릭하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 밑에 건강 음식, 면역력 음식이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 번씩 시간 있을 때 보시고 건강 음식, 면역력 음식 우리 자주 해 먹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